너튜브 계속 보거든. 근데 검색을 하면 옛날에 우리 새밖에 했을 때 벌써 한 5년 됐지 끝난 지가 새밖에 했을 때 영상들이 이제 딱 돌아. 아, 그래? 그걸 흐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?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? 뭐지? 와, 이 상황이 똑똑?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? 진짜 우리 다 모이니까 우리 사바키 전승기 때 보냈네. 와, 너무 반갑다. 와, 야. 내가 막 감동이에요 지금. 와, 그 사바키 영상이 진짜 다시 재조명 받을 정도로 계속 요즘 또 우리 그 네티즌 분들에게도 인기가 좋고. 그러니까요. 그때 그 멘트들이 되게 세고 세련돼서 껴들지 못할 정도였거든요. 그 당시에 우리가 줌마테이너라는 단어를 처음 썼나? 네. 맞아요. 그게 아마 새바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또 신조어를 이렇게 나오게 되고. 오빠! 선생님! 어디 오셨어? 어디 오셨어? 언니 몰랐지? 어쩌었어? 우리 와, 일찍 왔지? 아, 몇 시간 전부터 왔다. 승희? 몰랐어. 내가 좋아했어, 선생님. 내가 언니. 어쩜 이것들 다 이쁘냐, 아직까지. 셋이 다 뭐가 좋아. 그래, 엄마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이쁘다고 뭐야, 사람들이. 아니니까. 아니, 이경현이가 와야 내가 꼴찌가 안 되는데. 너 경현이는. 알아, 깔고 가야 돼. 경현이 난리 나. 지성이는 이쪽이 약해. 아니야. 박미선 언니가 저희를 소환했어요. 미선 언니가 경실 언니한테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.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. 너무 친하지만 괜히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상처가 될까 봐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용기를 낸 것 같아요, 미선 언니가. 그래서 아, 그렇다면 저희가 양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죠.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새밖에 얘기하다가 마침 들어오신 그래. 거야. 왜냐면 그랬어. 우리 옛날에 새밖에 했을 때 너무 웃기다고 이분들이 정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. 경실 언니가 너무 웃기다고. 그래, 진짜. 이제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야. 내가 보면서 진짜 내일처럼 기쁘더라고. 그럼 당연하지. 지금 예능 프로가 다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야. 그렇지. 니네가 원조야. 그런가? 그럼 그치. 그래서 내질리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지네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야. 지네들이 누군데? 지네들이 누군데? 다 지금 예능 프로 하는 사람. 선생님이 가장 많이 질렸지. 그럼. 나 질린 거 없어. 아니야.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더. 그런 편했지.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. 선생님 너무 질리셨어. 선생님 너무 질리셨어. 선생님 너무 질리셨어.